동해 기순 목선 사건 났던 지난해 24일 날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네, 벌써 한 달이 됐는데 그럼 기순한 인원에 대한 합심이 끝났을 것 같은데 NLL은 언제쯤 넘었다고 합니까? 뭐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기는 그거는 뭐 그리고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국정을 해서 공유 아니 그러니까 비물이고 2019년도에 3층 목선이 났을 때는 세부적으로 결과를 보고했어요. 증언을 받아서 NLL 언제 넘었고 어떤 루트로 왔다는 것 이것은 밝혀야죠. 지금 전비태에서 검열단이 가서 조사 안 했죠 이거? 네. 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인 기순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해야 우리 작전을 보완할 수가 있죠. 후속 조치로 뭐 했나요 그럼 이 기순 목선 사건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작전 태세는 이번에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각 부대가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이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실패였죠. 그 속초항까지 왔을 때 본 의원이 추정해보니까 한 7시간 전에 이미 NLL을 넘어와서 했는데 속수무책으로 했고 어선들이 우리 어선이 신고하고부터 작전을 했는데 장비탄만 하고 작전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후속 조치를 작전 실패자인 해군 작전 사령관 김명수 사령관을 합참 의장으로 내정을 한 것을 그대로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포상까지 했어요. 포상했죠? 이것이야말로 네. 포상했죠? 네. 그러니까 전비태에서 검열단이 가서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마 포상을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국민 대사기극이에요. 그래서 이 합심 결과를 확인을 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좀 밝혀야 된다고 봐요. 2019년 삼척 목선 사건처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면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육사 독립영웅실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지금 철거 다 했습니까? 세부 진행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안중근 장군실도 철거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누구 아는 사람 없나? 세부 진행. 독립영웅실 어떻게 진행되는 거는? 이거 국민적으로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몇 분 지적이 됐는데도 장관님이 관심 없습니까? 그리고 장관님은 기억도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 의원님께서 이거 12월까지 독립영웅 흉상 철거 물리적으로 못한다고 국방위에서 말씀하신 거 저도 생생히 기억하고 기동민 의원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 얘기 안 하고 기자들한테 얘기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홍범도 장군의 흉상과 독립영웅실과 다른 겁니다. 저는 홍범도 흉상에 관련돼서. 아까 지금 얘기한 건 그것이고 아까 네. 모 의원은 독립영웅 그 흉상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만 믿지 마시고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송옥주 의원님이 그 위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 장관님께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하면은 앞으로 추가 도발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추가 도발 어떤 추가 도발이 예상됩니까? 그걸 뭐 북한은 언제든지 그들이 필요할 경우에 승산이 있다고 했을 때 도발을 하는데 그 세부적인 유형은 군사 비밀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뭐 비밀과 관계됩니까? 그런 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한다는 게 비밀이 아니면 뭐가 비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1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가장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인기, 북한 무인기 도발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도발 중에 하나입니다. 비행금지 구역 효력 정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비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무인기 도발을 지난해처럼 서울 상공까지 왔다 가고 이렇게 도발을 허용하면은 장관님 책임지실 거죠?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그리고 강도를 잡기 위해서 담장을 쌓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9.19 군사합의야말로 강도를 잡기 위해서 담장을 쌓은 격인데 지금 장관님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함으로써 그 담장을 무너뜨려서 강도들이 할개치기 한 꼴이 됩니다. 왜
반대로 얘기하세요? 진짜 반대로 얘기하네. 아니 완충구역을 만들어서 담장을 쌓고 가급적이 못 보게 하는데 그래도 북한이 넘어오죠. 그렇지만 이번 없으면 이제 북한이 도발을 마음껏 달개치고 하는데 우리 제재 수단이 없잖아요.